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뭐 어떤 내용 나 배웠나요? 뭐 장비장비가 어디 있는지를 오케이. 위치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여기 너 밑에요. 있네요. 위치 묻고 답하기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풀려 있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궁금할 때 묻는 표현이네요. Where Where are you? are you? Where 한번 써볼까요? What 아니 W H E R E? 그렇죠. Where are you?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어디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ere are you? 하면 되겠고,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여기 비동사 뻔하게 보이는데요. 어디요? 비동사 중에서 뭐가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만 읽어보세요. You are you? 무슨 말이죠? 오케이. Where의 뜻은? 그렇죠. 어디, 어디에. 어디로 뭐 전부 이런 뭐다 같은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어디로. 그래서 뭐가 궁금할 때 위치 장소 궁금할 때 우리말 뜻이 어디 어디에 어디로란 뜻이니까 위치나 장소가 궁금할 때 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죠. 그렇죠? 우리 여섯 가지 질문 한번 기억해 볼까 우리말로? 그렇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어찌, 왜 중에서 지금 어디, where죠. 언제는 뭐였더라? 언제는 when이었죠. 누구는 뭐였더라? 누구? 누구는 네, 누구는 후였죠. 뭐래요? Who are you? 너 누구야? Okay, 무엇은 뭐였죠? 무엇? What? 그렇죠. 무엇은 what이었죠. Who are you? Okay, 왜는 뭐였죠? 왜? Where? What? 뭐라고요? Why? 다 새로 가르쳐줬네. 어떤 어떻게는 뭐였죠? What is? 딱밤 때리면서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오케이. 언제? 언제? When? 어디? 아 이거 언니 못 받으면 where? Where? 누구? How? 에? Who? 무엇? What? 왜? Now, how? Why? 이게 무슨 how입니까? 왜? Why? 어떤 어떻게? How? Okay. 언제? When? When? 어디? Where? Where? 누구? You are how? Not who? Who? 무엇?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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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떻게? How? How? 왜? Why? Why? 중에서 지금은 어디란 뜻의 where. 그래서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라고 물어봤죠.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라고 물어봤는데, 나 부엌에 있대요. I'm in the kitchen. 써볼까요? 차분하게 틀려도 돼. 응? KITCHEN 와우! 맞았어요? 오, 맞았어요. 오케이. 키친의 뜻은 뭐예요? 부엌. 부엌이죠. 근데 이거 위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네? 위치를 모르면 어떻게 말하지? I don't know. 하면 되겠죠.
그래요. 나 몰라 이런데 저 위치가 중국이면 인은 붙여야 돼. I am in China. 어,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설명할게. 자, 키친의 뜻은 부엌. 그렇죠. 키친의 뜻이 부엌이니까 무슨 씨예요? 이름씨. 그렇죠. 이름씨죠. 그리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아니, 어디? 왜요? 아, 무엇? 무엇? 영어로는 뭐였더라?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부엌. 맞습니까? 그런데 자,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 in이 붙어 있어요. in의 뜻이 뭐죠? 안? in의 뜻은 뒤에 있는 말과 합쳐서 in 뒤에 뭐뭐뭐 이렇게 오고 in의 뜻은 뭐뭐 들어가다 안에 하다시가 아니에요. 뭐뭐 안에 뭐뭐 속에 이런 뜻이에요. 자, in. 자, 요거 새로운 씨인데요. 얘를 보고 무슨 씨라고 하냐면요. 앞. 오, 그렇죠. 전에 설명한 적 있는 앞제비씨예요. 앞제비씨. 앞제비씨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in이 나오고 있는데요. in의 뜻은 뭐뭐 안에, 뭐뭐 속에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요렇게 in the kitchen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in the kitchen의 뜻은 뭐죠? kitchen은 부엌이었는데 in the kitchen의 뜻은 부엌에 있다. 있다예요? 부엌. 부엌 안에 있다? 아, 부엌 안에. 부엌 안에. 부엌 속에. 뭐 부엌에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in이랑 합쳐진 in the kitche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다시. 아, 어디요? 그렇죠. what이 아니고 아까 전에 키친은 무엇 부엌이었는데 in the kitchen은 어디 부엌에 앞제비씨가 붙으면 자 앞제비씨라는 별명을 선생님이 붙였는데 왜 붙였냐면 앞에 놓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놓는 말. 근데 무슨 씨 앞에 놓는 말이란 얘기냐 하면요. 하다씨. 아 이름. 이름 씨 앞에 오는 말이란 뜻으로 앞에 놓는 말 앞제비 씨란 뜻이고요. 오케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떤 녀석을 여러 가지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원래는 무엇 부엌이었는데 in이 붙으니까 부엌에로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무엇이 아니고 어디 부엌에 그래서 있어요? 없습니다. 뒷제비 씨는 아, 까비. 오케이. 그래서 얘가 붙었기 때문에 what are you가 아니고 what are you가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의 뜻이 뭐예요? 어디요? 어디죠? 그럼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부엌이 맞아요? 부엌에가 맞아요? 부엌. 어디 있니? 부엌 있다요. 부엌에 있다예요. 부엌이? 얘가 붙는 바람에 앞제비 씨가 붙어 있는 바람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됐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I am in the kitchen이 아니고 그러면 앞제비 씨가 없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앞제비 씨 없어지면 I am the kitchen이 돼버리겠죠. I am the kitchen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나는 부엌이다. 예, 여기에 어디가 왔어요? 무엇이 왔어요? 어디가 아니라 무엇이요? 그렇죠. 여기에 무엇이 와있죠 지금. 어, 무엇 있다예요. 무엇 이다예요. 무엇이다. 그러니까 I am the kitchen은 난 부엌이다.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다? 자, 여기에 am 무슨 동사예요? 비동사 뜻이 몇 가지 있더라? 뭐하고 뭐? 이다 하고 있다죠. 자 그러면 있다란 뜻이 될 땐 뒤에 어디에 있다예요? 무엇 있다예요? 무엇 있다. 아 무엇 있다 이래요? 아니 어디 있다.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의 뜻이 있다란 뜻이 되고 싶으면
뒤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비동사 뒤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고 Where?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고 그러면 무슨 시가 필요하다? 앞제비 시가 필요한 거래요. 앞제비. 너 어딨니? 그랬는데 난 부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나 부엌이다 이렇게 돼? 됐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앞제비 시가 없어지면 되게 이상하고 웃긴 뜻이 된다는 거 아셨어? 난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부엌이었어. 나의 정체는 부엌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어디 속에란 뜻에 무슨 시를 넣어놨다. in이라는 무슨 시? 앞제비 시를 붙여놨다. 앞제비 시는 전치사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전치요? 전치사. 전치오주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전치사는 앞전자에 놓을 치자예요. 앞에 놓는 말이란 뜻이에요. 한자 있죠. 한자 하나도 모르죠. 그쵸? 저 8분밖에 못 갔어요. 괜찮아요. 아직 취급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Where 어디에? 하고 묻는 말이니까 Are you? 라고 물어봤죠. 오케이. 여기 Are you? 보이니까 대답하는 말은 나는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있다. 아, 예. you는 I로 바꾸고 I는 I랑 쓰는 비동사 R하고 M 다 비동사인데 I랑 써야 되니까 IR가 아니고 IM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where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부엌에 영어로 아 뭐지? 키친 아 I am the kitchen이야? 아 난 부엌이다야? I'm in the kitchen. 그래서 무슨 시가 필요하다? 앞제비 시가 그래서 필요하다. 앞제비 시가 그렇습니까? Hey. I'm in the kitchen. 사람 부엌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나는 있다 하고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어주세요. 헤이 hey. 그래서 너 어디 있니? 하고 싶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다? Where are you? 뭐라고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러면 그녀는 어디 있니? 하고 싶은데 아, she? 어 she? 너는 어디에 있니는 she. Where are you인데 Where is she? 와우,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둘을 알아요. R은 is로 와우 완우 똑똑한데 오 그녀는 어디 있니 Where is she 오 지원이 깜짝깜짝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요. 순서는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둘을 안다고 하는 거. 오케이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했더니 이번에는 난 욕실에 있대요. 와, 배스룸. 오 아, 잘했어. 네. 배스룸. 배스룸. 한번 써볼까요? 얘는 좀 알겠다. B-A-T-H 룸만 적었는데 룸은 L-O-O-M 아세요? R-O-O-M R 자, 배스룸은 합쳐진 말이에요. 사실은 뭐하고 뭐가 합쳐졌냐 배스하고 룸이 합쳐졌는데 룸은 방이란 뜻이에요. 베스는 화장실? 목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손이... 목욕하는 방 bathroom. bathroom 됐습니까? 토이 그럼 오케이. 변기는 뭐지? 변기? 네. 변기는 아 toilet. 아 그게 그거구나. toilet. 저는 진짜 그거 닮았어요. 뭐요? 스키비디 토일렛이요. 오케이. 그래서 in the bathroom의 뜻은 아 욕실에 욕실 안에라는 뜻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어디 됐다 예. 얘 때문에 됐습니까
The bathroom의 뜻은 그 욕실이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근데 in 무엇 하니까 무엇 안에니까 줄이면 이건 무엇 안에인데 이거 아우 너무 긴데 어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싶으니까 무슨 씨가 필요하다? 앞제비 씨! 맞습니까? 이런 이름 씨의 앞제비 같은 놈 맞습니까? 무엇이라는 아주 대단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뭐 나머지는 계속 방 이름 나오고 됐습니까? 반복됩니다. 나는 욕실에 있다라는 표현이 뭐였더라? I'm in the bedroom. I'm in the bathroom. 자, bathroom 발음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네요. 몇 가지 소리가 배. TH는 몇 가지 소리 갖고 있었더라? This 중에서 여기서는 스. Bath. 그다음에 room. 됐습니까? 오케이. 화장실. Bath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했어.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대답하는 말도 비동사로 대답하죠. Hey,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난 이번에 마당에 있대요. I'm in the yard. 한번 써볼까요? Y-A-R-D? 와우. Okay. 그래서 무엇 마당? 그 마당 무엇 그 마당 어디 in the yard 그 마당 안에 okay, yard 발음도 한번 볼까요? 이거 무슨 소리지? Yard.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됐어? Yard. Y가 가진 몇 가지 소리? 세 가지 소리 중에서 Yard.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뭐였더라? I-E-J-M-A. 중에서 뭐 되고 있죠? 짧은 막대기죠. 됐습니까? 여기가 R'd 했는데 아에다가 짧은 막대기 하면 아 소리가 야로 바뀌겠죠. Yard. Yard. 됐습니까? 오케이. The yard의 뜻은 뭐고? 그 마당.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어디? 무엇 그 마당? 무엇이죠?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in the yard의 뜻은 뭐로 바뀌었으니까 우리말 뜻이 뭐니까 부엌 안 마당이겠지. 마당 안에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가 됐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are you 하고 있죠. I am은 묻는 말 할 때는 Are you? 하면 되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요. 오케이, 잘했고요. 만약에 내가 침실에 있으면 I am in the bedroom. bedroom 한번 써볼까요? 또 L이란다. 만약에 거실에 있으면 이게 어렵다. I'm in the 거실에 인거로 써볼까요? I and look. 와, 완벽하다.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 Wing. 그럼 얘 합치면 living. Living room이야. Living room. 거실이. Living room이야. Lee. Lee.
wing, room. 아, 선생님 너무 아까워요. 때리만 붙이면 됐을 건데. 이빙, 네가 소리가 기억을 똑바로 안 하니까 글씨도 이상하게 돼. 이빙 룸이. 이빙 룸이다, 이빙 룸이다, 이빙 룸. 알았어, 알았어, 그래. 리빙 룸 다시 써봐. 아, 이비룸이야, 이비룸, 이번엔 이비룸. 아, 리비룸이야, 리비룸. 리비. 했지. 비 안 되면 응 소리 붙어야 될 거 아니야. 리비룸 없어요. 그래서 리빙룸 써볼까? I L P I I K A C H U. 니 뒤에 지금 사람 기다리고 있다. 그만 까불고요. 이제 아 뭐였지 진짜? 되겠다. LIVING룸 끝. 오케이, 시험 주세요. 네, 시험 잘 치세요. 오늘 잘했습니다.